정근우 씨의 삶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축하할 상황에 축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어떻게 쓰죠? Happy A. P. P.이렇게 맞아요? Birthday는 어떻게 써요? Birthday가 Birthday. B B. R R. S D E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우야, 버스데이가 아니고 버스데이 아니야? 버스데이, 버스데이. 오케이, 수고했어. 그다음에 버스데이가 아니고요.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예, 잘 가요. 이거였어. Happy birthday. 이따 쓰기 할 때, 너 이렇게 보여줘도 쓰기 할때 지금 쓰기 시험 뒤에 다 틀린 상태로 내거든? 지금 잘 보고 쓰기 할때 틀리지 마. Happy birthday. 오케이. 축하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Thank you는 어떻게 써요?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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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탱크가 아니고요. 생크 그죠? 생크. 자, 선생님 왜 입을 보여주면서까지 생크라고 했을까? 또 TH야. birthday 할 birthday가 아니고 birthday니까 부 한 다음에 birthday가 아니고 birthday니까 스 소리 이거라고. 이거 배웠잖아. TH가 this 된다고. this 혀를 무는 소리 this. 그래서 birth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o, 에, 이 소리 나니까 do, 에, 이 된다고요. tank가 아니고요. tank가 아니고 thank라고, thank. 여기도 또 소리가 누가 응크 된다고 배웠어? 응 소리 나는 애랑 응크 소리 나는 거 가르쳐 줬잖아. 응 소리 나는 건 누구? NH 응크는 NK 뭐다 했어? 안 했어? 잠깐만. 그래서 탱크가 아니고 생크라고. 혀를 무는 소리 TH. 벌스데이가 아니고 벌스데이라고. 벌스데이. 탱크가 아니고 생크라고. 생크. 땡큐 맘. Thank you, mom. 오케이. 안녕하세요. 100점 축하해. 야, 어려웠어, 이번에 애들? This is for 국가국으로 공부한 놈과 안한 놈으로 나뉘더라. 오케이, 그 다음, 누구? This is for 뭐라고요? 괜찮아, 맞았어. 그렇지.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의 뜻은 뭐지? This. 이건 이것. 이것. 이것은 이다. 너를 위한 것. For의 뜻은
In there for you니까 you의 뜻이 너니까 너를 위한이 됐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안녕 들었어요. Thank you. Thank you. 엄청나게 보여줬어. 틀리지 마. Thank you. 혜민이 1대1이고 서희도 1대1이고 그 다음에 시험 치면 되지. 네. You're welcome. You're welcome. Welcome 어떻게 쓸까?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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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welcome, welcome, welcome이네 welcome. well, 그냥 well. well. 와가 아니고 or 너 뭐 리얼이면 뭐 다 R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리얼도 or 있고 을 있고 완전 다른 소리거든. You're welcome. 오케이, 수기 시험 이제 좀 저번보다는 네. 좀 잘 쳐보자. 네. 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